얘들아 안녕. 좋은 아침. 자자, 오늘은 전학생 있어요. 들어오렴. 자,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? 안녕, 내 이름은 싸가지야. 이름이 싸가지? 그럼 가디는 저기 끝에 있는 요루루 옆에 앉으면 되겠네. 들어가렴. 어이? 뭐지? 역시 점심 먹고서 매점에서 컬러 한잔 먹는 게 최고인 보이지? 안 그래? 자, 이제 그러면 교실 가자. 그래. 어, 맞다. 나 오늘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담당이라 잠깐 다녀올게. 그래, 먼저 교실 가 있을게. 아, 몰라. 아빠, 나 다른 반으로 옮겨주면 안 돼? 아, 울반 애들 얼굴이 다 찐따같이 생겨가지고. 아,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야. 아빠,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. 끊을게. 야, 너 뭐야? 왜 남의 통화 엿듣고 그래?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. 근데 그 통화 내용 뭐야? 애들이 다 찐따같이 생겼다니. 잘 들었으면서 뭐냐고는 왜 물어? 너가 들은 그대로지. 아유, 아유, 아유. 학생들, 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화해해요. 어? 여기요, 할아버지. 하던 대로 쓰레기나 뒤지세요. 야, 싸가지. 너 학교를 위해 청소를 해주시는 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내가 뭐 틀린 말 했나? 저 할아버지 하는 일이 쓰레기 뒤지는 일이잖아. 왜들 그래? 나 때문에 싸우지들 말아. 할아버지,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. 싸가지, 너 할아버지에게 당장 사과해. 내가 왜? 내가 왜? 내가 왜? 내가 왜? 너 진짜? 너 지금 나 쳤어! 뭐? 그냥 살짝 민 거잖아. 너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니까. 너 지금 학교 폭력한 거야. 학폭한 거라고. 이게 무슨 학폭이야? 너 이거 내가 다 신고할 거야. 알았어? 아, 진짜 웃기는 짬뽕이야. 할아버지 괜찮으세요? 나는 괜찮요. 싸가지 진짜 이름값 완전 하잖아. 완전 싸가지는 싸가지야. 요로로 에? 저요? 그래.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어? 최선생! 내가 대체 무슨 일이야? 교장 선생님. 우리 딸이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! 아빠. 그래 우리 딸랑고. 도대체 어디를 그게 다친 거야? 누구야? 누가 우리 딸 때렸어? 누구야? 누가 우리 딸 때렸어? 예. 너 감히 내 학교에서 내 딸한테 학교 폭력을 휘둘러? 저는 때린 적도 괴롭힌 적도 없는데요? 점심시간 이후에 학교 뒤뜰에서 보자고 하더니 거기서 나를 때리고 막 엄청 소리를 지르고.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? 살짝 미친 거잖아. 어허라,
어?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지? 너는 학교폭력위원회 열릴 줄 알아! 으흠! 메롱 교장 선생님! 내가 왜... 어떡해, 여리야? 괜찮아? 억울해. 안 된다니까! 돌아가세요! 저는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. 우리 애가 폭력을 당했어요. 폭력을! 그게 우리 딸이 그러는데 막 주먹질하고 그런 적 없다고. 어허! 그럼 피해자인 내 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? 아빠... 그건 그래도 증거. 그래, 증거가 없잖아요.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요. 증거가 없기는. 자, 여기 보세요. CCTV. 저건 살짝 미친 정도잖아요. 맞아요. 저걸 어떻게 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아빠. 어허, 우리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었지 않습니까? 정말 많이 안통하는 부모로군. 최선생, 당장 학폭위 준비해! 그래도 학폭위는 안 돼요, 교장 선생님. 그 짝에 그 나물이라고! 아주 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둘 다 도답이구만. 도답이야! 네? 여보, 참아. 교장 선생님, 우리 딸 겨우 이제 초등학생입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? 어허, 학폭위는 그냥 패스하고 바로 즉각 퇴학 시켜버릴까요? 네? 아이, 그건 안 되죠. 이건 자퇴서? 지금 우리 딸 보고 자퇴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? 담임선생님? 엄마, 퇴학보단 낫잖아요. 아니, 그걸 말이라고! 담임선생님! 자퇴하기 싫으면 퇴학을 당하던가! 난 절대 합의해줄 일이 없어! 어? 뭐야? 할아버지! 여기 지금 중요한 대화하는 거 안 보여? 청소는 됐으니까 나중에 오세요. 할아버지 그래도 말귀는 알아듣죠? 가디야? 체감 기어들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데 말이지. 아빠, 나 그냥 해고시켜버려요. 말을 못 알아듣네. 뭐더라 저런 할아버지를 학교에서 청소를 시켜요. 가디야! 너 조용히 못해! 아빠? 아이고, 우리 딸이 실례했습니다. 아유, 이사장님, 죄송합니다. 저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이사장님? 오장, 지금 학교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? 내가 듣기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던데. 그거는 저희 딸이 학교 뒤편에 끌려가서 저기 있는 저 학생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요. 그건 아닐세. 내가 그 자리에 있었네. 교장, 당신 딸이 먼저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저기 있는 저 학생은 최소한의 방어를 했을 뿐 때리고 나는 장면을 못 봤네. 자네 같은 CCTV 한번 다시 보게. 이거 좀 보십시오. 저희 딸이 일방적으로 맞지 않았습니까? CCTV의 소리를 키워보게. 지금 음소거 되어 있지 않은가? 애들이 다 찐따같이 생겼다니. 잘 들었으면서 뭐냐고는 왜 물어? 너가 들은 그대로지. 학생들, 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화해해요. 저기요, 할아버지, 하던 대로 쓰레기나 뒤지세요. 이사장님, 이건 말이죠. 아빠, 아빠 나 어떡해?
아내는 오늘부로 교장직에서 물러나게. 자네 딸도 더 이상 이 학교에서 다닐 수 없을 게야. 저기요 할아버지, 자꾸 그렇게 우리 아빠 협박할 거예요. 가야! 조용히 좀 입 다물고 있어. 아빠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? 진짜 아빠 미워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이사장님, 한 번만,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제발. 사과를 해야 할 건 내가 아닐 텐데.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딱 한 번만, 제발. 저리 가세요. 역시 우리 딸은 절대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았어. 아빠는 널 믿었단다. 요리야,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. 엄마, 아빠. 저희 가족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. 그 일 이후로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쫓겨나셨고, 싸가지도 학교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. 또한 저희반 담임 선생님도 더 이상 학교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. 얘들아, 안녕, 좋은 아침. 요리야, 내가 학교를 그만둔 줄 알았어. 돌아와서 다행이야, 요리야.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퇴학이 당하지 않고 다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